먼저 스페셜 패키지에 신규 임무를 하시려면은 오피스를 구매하시고 오피스에 있는 PC를 이용해서 스페셜 패키지 창고로 구매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창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생겼다고요? 어디요? 스페셜 패키지에 신규 NPC가 생겼다고요? 정말요? 저 사람이야? 나랑 함께 일할 사람? 창고 직원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키를 누르시면은 스페셜 패키지 확보 7,500달러 창고의 복품을 직접 획득합니다. GT5 사장이 뛰는 회사 이제 끝났습니다. 직접 운전하고 직접 복품 판매 구입 모든 관리를 다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직원한테 시키는 법을 배웠어요. 루페? 어, 루페 누구야? 어, 처음 본 사람인데? 루피씨 어딨지? 상품 수출 이게 원래 있었나요? 스타트. 이런 식으로 임무를 주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15분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종 상품. 이쪽으로 이쪽으로 미션 클리어. 15만 달러 자동차 하나 옮기고서 15만 달러 버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모터사이클 클럽 클럽하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면은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술 주문 2키 바 보급 임무 엔터 엔터. 아, 방향키 왼쪽이라고요? 아, 여러분들 엔터가 아니라 방향키 왼쪽. 날 헷갈리게 하지마. 보급품을 획득하십시오.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진 않고 멀리 있네. 보급품 이거죠? 이 보급품을 클럽하우스로 갖다 주면은 제가 이제부터 모터사이클 클럽에서 술을 팔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오시면은 신규 모터사이클 임무 끝 1일 바 수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면은 옆에 바 수익이라고 오를 거예요. 회의실에 보시면은 클럽하우스 계약 이라고 해서 신규 임무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인질 구출 라이프 앤 데스바이크 취약한 제품 예 한번 해볼게요. 라이프 앤 데스바이크 출발하트. 집에 침입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찾으십시오. 세야 반갑습니다. 세야. 아, 여기 있다 엘리베이터. 아, 숨겨진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2키 스위치 과연 누르시면은 숨겨진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스바이크 룸 칩시오. 발사. 아이쿠 세상에. 이것이 바로 데스바이크. 아,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거죠. 미니건 그리고 뒤쪽에 방패 있는 거. 그 가끔씩 제가 운전을 하면은 방향키가 고장난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시는데 저는 방향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고스를 제거하십시오. 저의 팀 원분들이 잡아드릴 겁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팀. 사랑합니다 우리 팀. 미션 클리어 53,500달러 지금 대략 5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클럽하우스 리노베이션 커스텀 바이크샵 이거를 제가 추가해볼게요. 53만 달러 구매클릭. 방금 추가한 거 어딨어? 아마도 그냥 기다리면은 NPC 차들이 여기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어? 클럽하우스에 고객의 오토바이가 도착했습니다. 오, 왼쪽에 보시면은 오토바이 개조 이동수단 도색 너티컬 블루 성능 업그레이드 터보 브레이크 프롭 레이서 머드가드 골라드리겠습니다. 확인 이동수단 배달. 아, 제가 직접 해야 돼요? 됐어. 어, 반갑습니다. 이 바이크가 진짜 고객님한테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원래 어디 가면은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저니까 이렇게 싸게 드리는 겁니다. 잘 타세요. 16만 7천 달러? 아니, 바이크 하나 갖췄다고 16만 달러 준다고? 진짜로? 먼저 나이트클럽에 발도장 찍어봅시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니! 오랜만이야! 요한! 신규 인물! 반갑습니다. 제가 요한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스타트! 나이트클럽 상품 요청! 무기를 훔치십시오. 갑니다. 스타트! 미션 클리어. 무기 전달 완료. 대략 한 37,500달러 추가로 재고품이 차진 않아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쿨타임이 20분 정도. 아, 토니한테 연락하면 일단 자동차를 줍니다. 벤츠 S클래스 패티르트 스트레치 이거 두개 클럽 관리 요청. 나이트클럽 인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행선을 타고서 저의 사업장을 홍보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음악을 틀리면 2키 스타트. 다음에는 베스푸치 운하에 가서 음악을 틀십시오. 어, 잠시만요. 보스 댄스플로어 뒤편에서 물을 흘리는 손님 때문에 토니가 화났나봐. 내 쫓아줄래? 알겠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 같으라고? 자, 이 사람이죠. 물을 진짜 많이도 흘렸네. 어? 이 키를 누르시면은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 키 우두둑 우두둑. 아, 이 사람 아닌데? 그리고 밖에서도 보고품을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해볼게요. 벙커 연구 요청. 벙커 연구 요청. 연구 데이터를 벙커로 전달하십시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리포드, 아, 클리포드가 아니라 저그너트가 지금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저그너트. 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저 친구를 죽여볼게요.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리고 경찰 바이크 원래 보기 힘든데 지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2키 됐습니다. 보급품이 차진 않고요. 그냥 연구 데이터가 증가했다고요? 여분의 무기 부품을 듄 로드에 실었습니다. 아뮤네이션의 전달에 현금과 RPG를 획득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15만 달러. 오른쪽 위에 15만 달러 보이시나요 지금? ULP 임무 갑시다. ULP 임무 같은 경우는 지도 보시면은 이쪽에 U 있을 거예요. U 여기 U 있죠?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